진짜 민원을 맨날 넣는다니까요. 아, 그분이야말로 제일 모르는 것 같은데 답답해 죽겠어요. 때는 2022년 11월 하만민원센터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하만군의 한승 제도가 부실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의 고발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살이 20년 차 하만군민 진상남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만군이 수도권화 되길 바라는 사람인데요. 하만군에는 한승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날짜 11월 22일. 아, 또 요금이 정상요금이 나왔다고. 아니, 환승 몰라, 환승? 특히 가야에서 7원 갈 때 아주 죽겠다니까요. 아, 이제 환승 포기한다, 포기. 포기! 하만과 생활권이 가까운 창원으로 오가는 대중교통 환승 제도에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의 목소리도 허투루 듣지 않는 하말팀. 우리는 해당 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상 속 상남 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냈습니다. 환승이라는 게 하말에도 존재하긴 하는 모양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제도입니다. 환승.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준다? 상남시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환승 제도에 특혜자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버스기사 가족, 두 번째가 노인, 세 번째가 공무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딘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주장.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하말팀은 바로 영상 속의 주인공 진상남 씨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오게 뭘 찾아와? 내 옆에 있었구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 맞다니까요? 그래서 직접 해보셨나요? 따라와 봐요. 내릴 때는 이렇게 찍고. 자, 따라오세요. 다시 찍으면 이렇게 정상 요금이라니까요. 환승입니다. 어? 되네? 안 된다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거. 너 제대로 찍은 거 맞아? 아니, 안 됐었는데 누가 안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너 영상을 몇 개나 보냈어, 임마! 네, 카메라 들어오는 중입니다. 대중교통 관내 환승 할인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환승을 하는 방법을 몰라 벌어진 해프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상남 씨가 보내준 영상에는 그만한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 그럼 내 말이 맞잖아. 맞긴 뭐가 맞아! 처음 맞으려고! 아... 그가 보내준 영상은 모두 11월 20일 전후 대중교통 관내 환승 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말팀은 관내 환승 할인 제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화면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만군과 창원시를 오가는 농어촌 버스나 공용 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교통카드 이용 시 하차 후 90분 이내 1회 환승 할인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버스, 공용버스 각각 운영은 물론 농어촌 버스와 공용버스 교차 환승도 가능하며 최초 탑승 시 정상요금 지불, 환승 시 최대 1,450원까지 할인됩니다. 환승은 어떻게? 내리실 때 반드시 카드기에 찍어주셔야 환승이 가능합니다. 환승, 이제 똑바로 하라고. 알겠어? 알겠지 말입니다. 농어촌 버스나 공용버스를 이용할 때, 특히 관내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환승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만군을 알고 싶다의 하만삼중이었습니다. 하만군으로 놀러 오세요.